조 패드급 챔피언 정희연 55kg 1m 65cm입니다. 31전 23승 3무 4패 6회의 전적을 가지고 있는 정희연 챔피언 5차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최재원 선수가 소개됩니다. 22살 55.34kg 1m 68cm 11전 11승 5KO의 최재원 도전자입니다. 동양태평양 주니어 패드 1위입니다. 자 이제 그 정희연 선수와 최재원 선수 한국 선수끼리 이제 그 타이틀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네. 아주 산전수전 다 하겠군 정희연 선수 그리고 이제 신진기의 최재원 선수 대결 네.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네. 늘어난 선수가 계속 밀어붙일 것이냐 아니면 신진기예가 정상을 정복할 것이냐 네. 아주 주목이 되는 일전입니다. 네. 1회전 시작됐습니다. 동양태평양 주니어 패드급 타이틀전 챔피언인 정희연 선수와 도전자인 최재원 선수의 경기입니다. 정희연 선수는 왼손잡이죠. 네, 이제 기선을 한번 제압을 해서 신예의 길을 꺾어보겠다는 것이 정희연 선수의 기도 같아요. 네, 상체를 반드시 세운 최재원 도전자입니다. 약간 숙인 자세 정희연. 파란 경기복이 정희연, 하얀 경기복이 최재원 선수입니다. 받아칠 자세를 취하고 있는 최재원입니다. 이 왼손잡이에게는 그 오른 주먹 스트레이트가 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 최재원 선수는 KO율이 약 45%입니다. 네. 예, 정희연 선수의 15%에 비해서는 월등히 앞서는 상황이니까요. 네. 11전 예. 11승의 5KO. 그렇습니다. 네. 거치는 정희연 챔피언. 물론 이 KO율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최재원 선수와 정희연 선수에 통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아무튼 주목의 기본 파괴력은 있다는 얘기죠. 예, 정희연 선수는 그 작년 3월 24일에 그 태국 방콕에서 파운상 부항소린을 물리치고 챔피언이 됐죠. 네. 아주 우여곡절 끝에 네. 챔피언 다 잊어버린 걸 찾아왔죠. 네. 네. 아, 이런 스트레이트 좋아요. 네. 정현 챔피언이 맞았습니다. 왼쪽으로 도는 최재원. 최재원 선수 아주 침착하군요. 11번 싸운 선수 같지 않죠? 네. 네, 밀고 들어오고 있는 정현. 대개 그 왼손잡이 선수가 그 받아치는 그 전문의 선수들이 많은데 오늘 저 정현 선수는 먼저 밀고 들어갑니다. 이제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고요. 최재원 선수는 그동안 그 신인왕을 마치고 나서 그 디스크로 허리 디스크로 무척 애를 먹었다고 네. 그러죠. 그래서 지금 그 안수 기도를 받고 그 나와서 지금 체육인 교회에 열심히 나간다 네. 그러죠. 네. 아주 그 신앙적으로 독실한 네. 그런 면모를 보인 것 같아요. 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스트레이트 오른 주먹 던졌던 최재원. 근데 최재원 아 그렇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잘못이죠. 네, 잘못입니다. 네. 네. 오, 네 오른 주먹 저 스트레이트 받아칠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정희연 선수가 마음 놓고 못 들어와요. 네. 네, 의도 자체는 그 신예를 잘 네. 요리하겠다는 자세는 좋은데요. 네. 아직 예, 결정적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1회전 끝났습니다. 두 선수 1회전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양상이었죠. 네. 팽팽하게 아주 맞서네요. 네. 최재훈 선수가 11번 싸운 선수답지 않게 아주 침착성 네. 또 정희연 선수는 상대가 그만큼 관력이 적으니까 한번 길을 꺾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선제 공격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제대로 먹혀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정희연 선수는 부지런히 움직인 거에 비해서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최재원 선수는 신예답지 않게 아주
안정된 자세를 취하면서 그 기회를 많이 그 엿보았습니다. 네. 이 정현 선수는 뭐 신인 선수권대회 우승도 했고 한국 챔피언을 거쳐서 또 세계 타이틀 매치에 도전했다 실패한 바도 있고 현재는 네. 동양 챔피언이고요. 네. 최재원 선수는 신인왕 획득을 했고 현재 한국 주니어 페더급 챔피언이죠. 네. 네, 이 회전에서 맞섰습니다. 나이도 23살 최재원 선수 현재까지는 상당히 침착한 경기 운영입니다. 네. 서스에 다가서는 최재원 왼주먹 선제로 나오는 정희연 스트레이트 최재원 네 아주 최재원 선수 네. 실속이 있어요. 전 점수하고 계산되는 주먹입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스트레이트 최재원 정희연 오른주먹 네. 배를 때리는 최재원. 최재원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오죠? 네. 네 스트레이트. 이제 그만큼 자기 주먹이 넣게 들어가니까 네. 강력하게 몰아붙일 그런 자세예요. 네. 정희연 선수는 상대 선수의 주먹 때문에 네. 과감하게 제동으로 벌립니다. 몸 몰아붙이는군요. 자, 저렇게 수세에 몰리면 걷잡기 어렵죠. 네. 더군다나 이 최재원 선수가 왼손잡이 선수하고 경기 경험과 그 스파링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시계 방향으로 잘 돌고 있어요. 네. 적절하게 밀고 네. 빠지고 아주 영리한데요. 네. 네, 스트레이트 최재원 밀고 들어가는 정희연 노장과 신예의 대결입니다. 지금 뭐 최재원 신인이 결코 귀에 꺾이질 않고 있어요. 네. 아 이번에 왼주먹 맞았습니다. 최재원 정현이 턱에 적중시켰습니다. 정희연 배를 때리는 최재원 받아치는 정희연 네, 스트레이트. 아, 저런 거는 노출이 너무 됐어요. 네. 큰 걸 맞았습니다. 정희연의 역습 밀고 나오는 정희연입니다. 네 왼주먹 연타였습니다. 정희연. 정희연 네. 선수가 좋았죠. 네 주고 네. 맞습니다. 장군 멍군. 네 밀고 들어오고 있는 정희연. 계속해서 정희연 선수가 밀어붙였었습니다. 네 상대 선수의 복부 공격을 질적에 안는 노출을 노렸어요. 네. 2회전 끝났습니다. 네, 최재원 선수가 2회전 초반에 몰아붙인 기세 좋았고요. 예, 끝날 무렵에 그 정희연 선수의 반격도 괜찮았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은 최재원 선수가 조금 앞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차로 균형이 잘 깨지지 않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팽팽합니다. 네. 정희연 챔피언도 아주 그 복병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련한 선수가 겉모르는 아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그 신진 기획의 그 추격이 가장 그 경계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네. 항상 뭐 챔피언은 쫓기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요. 네. 네, 챔피언은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 거고 도전자는 네. 어딘가 좀 감춰진 점이 있으니까 그런 차이하고도 비교가 좀 되겠죠. 네. 근데 신진답지 않게 최재훈 선수의 경기 운영이 지금까지는 아주 노련한 정희연 선수를 맞아서 잘 싸우고 있어요. 네. 3회전 시작됐습니다. 동양태평양 주니어 페더급 타이틀전 챔피언인 정희연 선수와 도전자인 최재훈 선수의 경기입니다. 계속 밀고 들어가는 챔피언 정희연. 딱딱 끊는 그 왼손 견제잽이 네. 정희연 선수의 돌진을 막고 있어요.
정희현 선수가 조금 서두르는 것 같은 네. 감도 보이고요. 3회전 경기입니다. 동양 태평양 주니어 패드급 타이틀전. 저렇게 들어올 때 이제 받아쳤어야 되는데. 네. 정희현 선수의 그 크로스 카운터 노리는 것도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노련한 면에서는 정희현이 훨씬 앞서기 때문에. 그렇죠. 몇 걸음만 앞선다고 네. 봐야죠. 근데 저렇게 톡톡 선제 공격으로 끊어주는 게 저게 네. 이제 그 최재훈 선수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네. 밀고 들어오는 정희현. 아, 네. 저런 건 나빠요. 적중시키는 최재원, 빠져나오는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밀고 들어오고 있는 정희현 선수가 좀 정권으로 때렸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 주먹 안쪽으로 치죠. 네. 네. 그러니까 파괴력은 그만큼 좀 떨어지죠. 네. 야, 아, 네, 스트레이트 오른쪽.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네, 충격받았습니다. 네. 네. 아, 최재원이 밀어붙이는군요. 네. 네, 또 빠졌죠. 어려운 상황으로 가네요. 정희현 선수 큰 거를 허용했거든요. 네, 스트레이트 다시 네, 네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재원이 아. 여기서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최재원도 너무 서둘러요. 네, 아무래도 아 스트레이트 계속 아래 위를 공격하는 최재원. 너무 강한 것만 노리니까 저래요. 네, 잔 것을 공급을 하다가 네. 큰 걸로 네. 정희현 선수가 아주 그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었습니다. 지금 정희현 선수가요, 그 최재훈 선수의 왼손 견제잽에 의해서 네. 휘두르는 거 그게 현혹이 되고 있어요. 네. 아 조금 그 기회를 놓치는 것 같죠, 최재훈? 네, 전기회를 아주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요. 이러한 것은 어떠한 선수에게도 똑같은 예, 네. 문제입니다. 네, 정희현 선수가 아마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3회전 끝났습니다. 3회전에는 최재원 선수가 앞섰죠. 정희현 선수가 아주 혼인한 네. 그런 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정희현 선수가 최재원 선수의 오른 주먹 스트레이트를 맞고 위험한 상태까지 갔었거든요. 역시 주먹의 파괴력은 있다. 그렇죠. 일단 이제 실증이 됐죠. 네. 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큰 것을 에, 한숨에 상대 선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잘못됐던 거죠. 작은 네. 작은 몰아붙여야 돼요. 네, 욕심이 과했나요? 그럼요. 이제 그만큼 이제 그런 데서 신인의 때를 아직 벗지 못했다. 네. 에, 이렇게 지적이 되겠습니다. 네, 냉철하게 이끌었으면은 경기를 마무리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아주 좋은 네.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뭐 정희현 선수에게는 상당히 예, 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네. 그 마음은 급하고 그 정희현 선수의 오른쪽 눈이 많이 부어올랐어요. 네, 부어올랐습니다. 이제 그만큼 최재훈 선수의 주먹이 위력이 있다는 거죠. 네, 네 저런 거 맞으면 안 좋죠. 정희현의 수비가 많이 올라가 있죠. 이제 그러니까 또 반대로 최재훈 선수는 복불 가져가거든요. 네. 자, 네, 노련하다는 것이 반드시 장점이 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네. 네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지금 최재원 네. 선수의 벤츠 측에서는 왼쪽을 자꾸 노리고 있습니다. 네. 주문하고 있죠. 최재원 선수가 옆구리를 좀 칠 수 있으면 아주 효과적이겠는데 네. 옆구리 치는 건 좀 부족하군요. 근데 꼬꾸리를 에, 자세를 낮추면서 하기 때문에 네. 잘못된 거죠. 네. 예각이 있는 주먹이 꽂혀야죠. 네. 이런 거 좋습니다. 여 좋습니다. 그건 안면으로 가져가기 네. 위한 예고죠. 네. 저런 게 자꾸 옆구리를 괴롭히면은 정희현 선수가 아주 어려워지는 거죠. 네, 안면 수비도 네. 할 수도 없고 옆구리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엉거주춤한 네. 상태에서 에, 수비가 노출되죠. 정희현 선수가 3회가 지나고 나서는 많이 흔들리는군요. 네, 자꾸 밀어붙이는데 네. 저것은 잘못됐고요. 최재원 선수가 네. 너무 그 에, 힘으로 다 밀어붙이기 때문에
저게 얼굴이 충격을 받아서 많이 일그러지죠. 정희현 선수 좀 쉬는 회로다가 정희현이 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드는군요. 이제 그렇게 의도적으로 쉬는 걸로 삼는 것이냐 네. 아니게 되면은 체력이 탈진이 되느냐 네. 이런 것은 이제 본인 이외에는 알 수가 없죠. 네. 네, 좋습니다. 저런 거는 네. 아주 나빠요. 네. 이 최재원 선수의 왼손, 오른손의 그 파괴력은 별로 네. 구분이 없을 정도 같아요. 역시 노련한 그 정희현 선수의 반격. 예, 만만치 않아요. 네. 미끄러진 거죠. 이거는 네, 그 다운은 아닙니다. 네. 4회전은 좀 소강 상태로 지나갔습니다. 최재원의 입장에서 사회에서 조금 몰아붙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역시 그 힘에는 한계가 있다고들 합니다만 그 벤치 쪽에서 자꾸 왼손 하는 걸 보게 되면 네. 그 왼손을 계속 뻗음으로써 그 정희현 선수의 공격을 둔화시키면서 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아니게 되면은 그 왼손이 잘 먹혀 들어가게 되면은 예, 수비가 떨어지니까 그때 오른쪽 공격을 연결시키라 그러는 것인지요. 네. 근데 정희현 선수의 안면 표정은 오른쪽 눈이 많이 부었고 네, 오른쪽 아래가 많이 부르기 네. 때문에 이게 그 주먹 가격에 의한 거기 때문에 아주 그 고통스러운 표정을 그렇습니다. 짓습니다. 그리고 벌써 보는 시각이라고 그럴까요? 그것도 네. 둔화가 됐을 테니까 예, 기분이 좋을 리 없죠. 네. 5회전입니다. 아직 뭐 승부의 주니어 패더급 타이틀전입니다. 승부의 향방은 아직 가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이만큼 그 파괴력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게 입증이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정희현 선수가 어려운 상대를 맞이한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네요. 네. 뭐 챔피언은 항상 쫓기니까 이런 선수 저런 선수 다 만나게 되는 거지만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나 이제 자기 위치는 노출이 된 거고요. 네. 또 그리고 나이도 또 비교가 안 될 네. 정도로 많고요. 또 우리나라 선수끼리의 그 후배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한 네. 부담도 좀 갖겠죠. 아, 지금 받아치는 건 정현이 좋았어요. 네, 좋았습니다. 아, 매치도 자, 여기서 이제 최재원이 네, 정현을 몰아쳐야 됩니다. 네. 몰아치는 그런 힘이 약하군요. 좀 이 최재원 선수가 그 폭발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게 약합니다. 정현은 그 아주 수세로 몰려 있습니다. 착실하게 지금 수비 중심의 경기 네. 운영이죠. 근데 이 최재원 선수는 예, 겉으로 주먹이 도는 거는 조금 고쳤으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정희현의 받아치는 왼주먹 때문에 최재원도 마음 놓고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저런 거 보면 좀 미숙합니다. 이 최재원 선수가. 11번밖에 싸우지 않았다는 게 사실 이 큰 부담이 되겠죠. 네. 아, 최재원의 주먹은 좀 무겁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주 이해각으로 잘 찍혀요. 네. 최재원은 그 복부 공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이에게. 그러니까 각도가 아래에서 네. 위로 올라가는 그런 복부 공격을 해줘야 돼요. 네. 근데 그게 미숙하기 때문에 공격을 잘 못합니다. 이제 많이 네, 연마가 돼야 되겠죠. 네, 받아치는 정희현. 밀려요, 정희현 선수의 주먹이.
동양태평양 주니어 패더급 타이틀전입니다. 챔피언 정희연, 도전자 최재원, 감색 경기복이 챔피언입니다. 흰색 경기복이 도전자. 5회전 끝났습니다. 5회전의 상황에서는 그 끝날 무렵에 최재원 선수가 체력이 조금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이제 그만큼 그 다양하게 경기 운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장점을 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오른손 주먹 못지않게 왼손 주먹에 파괴력도 꽤 있는 선수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을 뜻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희연 선수는 3라운드에서 그 공격을 강하게 그 받은 것이 아직도 그 충격을 받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고 네, 있는 것 같죠? 그런 이제 어려운 함정에 빠졌을 때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요. 오늘 경기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 3회 이후에는 최재원 선수가 쉽게 경기를 이끌 수 있는데 역시 경기의 그 방법이 단조롭기 때문에 정희연 선수의 그 역공이 자꾸 맥혀 들어가는 네, 거죠.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그 최재원 선수가 미숙합니다. 정희연 그렇죠, 선수보다는. 6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OPBF 주니어 패더급 타이틀전입니다. 챔피언 정희연 감색 경기복을 입고 있습니다. 흰 경기복이 도전자 최재원. 저렇게 그 속사포 같은 연타가 있는데 활용을 네,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강력하게 한번 몰아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프로 선수로서 네, 강한 인상을 심어주죠. 그렇죠. 그게 좀 부족합니다. 이 최재원 선수는 23살의 어린 나이, 아직 경기 경력이 짧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적어도 동양 챔피언이 되려고 하게 되면 그런 인상은 심어줘야죠. 네. 다가서고 있는 최재원 짧게 찍는 게 참 좋은데 정의원입니다. 복부 공격을 저렇게 하기 때문에 네, 역습이 그렇죠, 들어와요. 더군다나 왼손잡이 선수인데 네, 정희연 챔피언이 아래에서 위로 걷어올리는 그런 복부 공격,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네.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은 정희연 선수가 벗어난 것 네, 같이도 보여지는데요. 네, 밀고 들어오는 정희연. 우리 이제 정희연이 밀고 나오는군요. 네. 근데 상대 선수의 추측거리니까 네, 예, 노련한 그런 것이 이제 발휘가 되는 거죠. 자, 저럴 때 그 최재원이 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그 정희연 선수의 카운터에 의식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의식하는 것일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최재원 선수가 그런 걸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죠, 봅니다. 지금은 한번 부실만 네, 한 그런 그 기회인데 저렇게 몸으로 밀고 갈 힘이 있으면 주먹으로 부시고 들어가는 그렇죠, 게 나을 텐데. 네, 스트레이트 정희연. 왼주먹 받아치는 정희연. 6회전 끝났습니다. 두 선수의 공격이 좀 단조롭죠? 네, 물론 이제 이 왼손잡이하고 싸움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더라도 지금까지 그 도는 그런 각도 선정 이런 거는 최재원 선수가 신인답지 않았는데 3라운드를 빼놓고는 최재원 선수가 이렇다 할 어떤 그 위력이 없어 보여요. 네. 갑자기 조금 추춤거렸던 그런 인상입니다. 너무 큰 걸 노리다가 정현 선수에게 작은 매를 허용한 것도 아마 원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정현 선수 역시 그렇습니다.
조금 더 그 노련하게 몸도 많이 움직이면서 그러게 되면은 네. 그 스트레이트성 공격 위주의 최재원 선수의 공격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정현 선수의 오른쪽 시각은 조금은 둔화되어가는 네. 그런 상태 같죠. 괴롭겠죠. 저 네. 경기하는데 7회에서 맞섰습니다. 동양태평양 주니어 패더급 타이틀전입니다. 챔피언 정현 감색 경기복 하얀색 경기복이 도전자 최재원 정현 선수 역습이 좋았어요. 네. 너무 느려요. 최재원 네. 선수가 너무 큰 걸 느려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산전 수전 다 겪은 정현 선수를 깨뜨리기 어렵죠. 어렵죠. 최재원은 짧은 주먹도 잘 던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쩌다 던지고 어쩌다 안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일관성이 없죠. 네. 저렇게 밀어붙일 힘을 예, 주먹을 뻗는데 쏟아야 되는 건데요. 하나 둘로 끝나는군요. 공격이 계속 연속이 안 됩니다. 적어도 기회가 있을 때에는 뭐 다섯 여섯 개까지 공급이 네. 돼줘야죠. 이 버릇이 꼭 하나 둘 하나 둘 때리고 붙잡고 네. 네.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노련한 정현 선수의 역습 네. 위력이야 어떻든 간에 잘 먹혀 들어가는 네. 거죠. 네. 버팅 같은 거는 경고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네. 최재원 선수가 조금 답답하게 경기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길에 있는데도 보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오른손 네. 주먹에 이상이 있어서 마음대로 발동이 안 되나요? 역시 지금 상태까지 보게 되면은 미숙한 것만은 분명해요. 네. 네, 이런 거는 아주 참 네. 뜻밖의 아주 잘해주고요. 네. 기복이 심해요. 네. 그리고 또 때리고 들여다, 여기서 또 들어가야죠. 네. 7회전 끝났습니다. 공수의 그 맥이 자꾸 끊기기 때문에, 예, 최재원 선수는 쉽게 이끌 수 있는 경기를 아주 어렵게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예, 전체적인 경기 내용에서 기복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같은 라운드에서 그런 것이 있는 건 좋지 않죠. 네. 그리고 너무 큰 것을 노리는 것도 잘못인 것 같고요. 정현 선수는 그 오른쪽 눈이 자꾸 부르는 것이 경기를 운영하는 데 아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라운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벤치로 걸어가는 두 선수의 모습은 아직까지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네. 정현 선수는 아주 지쳐있는 모습이고 최재원 선수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에는 최재원 선수가 좀 더 강력하게 몰아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노련한 관록의 제압을 받아서 그런지 아직 이렇다 할 게 없어요. 8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먹이 적중이 되면 반대 주먹이 꼭 공급이 빨리 돼야 돼요. 네. 동양태평양 주니어 패더급 타이틀전 챔피언인 정희현 선수와 도전자인 최재원 선수의 경기입니다. 감색 경기복이 정희현 그리고 흰색 경기복이 최재원
지금 약간 그 세 힘에 있어서는 세 불리한 것이 보여지는 정현 선수가 저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예, 점수 회복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것도 충분히 계산됐을 거예요. 네. 아 이거 자, 또 놓쳐요. 네. 자 여기 네. 좋은 기회입니다. 아, 자 최재원은 아, 여기서 몰아쳐야 됩니다. 정현 선수가 참 네, 어려운 상황이죠. 눈을 맞았거든요. 네 오른 주먹 스트레이트 계속 밀어붙이는 최재원. 여기서 무차별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최재원 입장에선 찬고를 때리다가 네. 큰 것을 섞어서 강약을 섞어줘야죠. 네, 마구 몰아붙여야 네. 됩니다. 역시 정희현 선수가 노련하기 때문에 잘 그 피하는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네. 너무 힘에 있어서는 차이가 네. 나는 것 같죠. 나이를 속일 수가 없나요? 네. 조금 그 정현 선수가 휘청거리는데 네. 최재원 선수가 그걸 못 요리를 하고 있어요. 스트레이트. 아, 왜 주춤거려지는지 네.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아, 역습으로 나오는 정현 챔피언입니다. 역습 정희연 챔피언 역습입니다. 노련한 마지막 불꽃이라고 할까요? 네, 네 저런 왼쪽은 참 좋았어요. 네, 네 저 충격 받았을 겁니다. 그럼요. 네. 여기서 이제 또 네. 다시 몰아쳐야죠. 너무 네. 모르고 네. 있군요. 뭐 또 왼쪽만 가는군요. 오른쪽도 좀 가고. 어떻게 보면 그 최재원 선수가 무기력해 보이기도 해요. 이제 그만큼 이제 저런 것이 자꾸 쌓여야죠. 네. 활력을 그래야 임기응변도 살아날 수 있을 거고요. 8회전 끝났습니다. 예, 아주 정희연 선수 8회전은 상당히 어렵게 넘겼다고 네. 일단 보여집니다. 최재원 선수가 8회전 아주 잘 싸웠죠. 네. 그런데 좀 더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에 넘기는 것이 조금 아쉬운 면입니다. 이제 유명한 선수들은 주먹이 하나 적중이 되게 되면은 네. 감각으로 느껴서 아 이거는 어느 정도 상대와 같다. 그럼 어떻게 몇 프로 정도의 공격을 퍼부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계산이 나온다는 네. 건데요. 아직 그 상황까지는 최재원 선수가 못 미치죠. 네, 예, 정희현 선수는 아주 그 어려운 상황을 노련한 그 기술로 잘 모면을 네. 했습니다. 관록이 참 네. 이런 데에서는 유감없이 발휘가 네. 됐는데요. 경기 운영을 아주 노련하게 하는 정희현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패기에 자꾸 눌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그 파괴력 45%의 그 파괴력에 정희현 선수가 아, 상당히 그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9회전입니다. 동양태평양 주니어 패더급 타이틀전 챔피언인 정현 선수와 도전자 최재원 선수의 선수가 여기서 9회전. 몸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색 경기복의 챔피언 정현, 흰색 경기복의 도전자 최재원. 네, 스트레이트 최재원. 보세요. 이 복부 공격이 어설프게 시도가 되니까 아주 짧게 역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스트레이트. 네, 이렇게 잔재주가 있는데 네. 파리가 안 되네요. 합니다. 네. 같은 페이스대로 네. 몰고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들락날락 거려져야 그렇죠. 돼요. 정현이 아. 아주 괴로운 표정 짓네요. 네, 옆구리. 참 정신력으로 견디는 네. 것 같아요. 이제 저럴 때 왼쪽 오른쪽 옆구리에서 아래 위 이런 공격을 해야 됩니다. 소위 더블 네. 펀치가 참 네. 주문이 하고 싶죠. 네. 네. 자 정현 선수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관록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네. 비교가 안 되는 선수에게 그냥 네. 물러설 수는 없으니까요. 네. 또 최재원은 좋은 기회를 맞이했는데 조금 주춤거리고 네. 있고요. 너무 큰 걸로 해서 그래요. 적은 걸로다가 예, 무참을 공격을 해줘야 돼요. 네.
오히려 정희연이 이런 때 공격을 해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막혀 들어가잖아요. 정희연도 네. 됐는데 네. 못 밀고 나와요. 네, 힘이 붙이는 네. 거죠. 네. 참 안타까운 정희연 선수 입장으로 봐 저는 네. 안타깝죠. 네. 툭툭툭 쳐야 돼요. 단매스로 들 생 욕심을 버려야 네. 돼요. 얼마 전에 우리가 곤자레스 선수의 경기 운영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네. 각도도 없고 위치도 없고 네 밀고 나가고 있는 최재원 다가서고 있는 최재원입니다. 역습으로 나오는 정희연 챔피언 정희연도 툭툭 왼주먹을 받았으면 합니다. 9회전 끝났습니다. 정희연 선수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아마 이 최재원 선수도 12라운드를 뛰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까? 네. 저 그런 거 저런 거를 계산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몰아붙일 때 몰아붙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가볍게 톡톡톡톡 치는 그러한 것을 두 선수 모두 다 이런 데에서 동원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최재원 선수는 정현희 선수가 비틀거리고 수비할 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참 그 답답할 정도로 지금 이게 이제 공도 때입니까? 안 올렸는데 말이죠. 이렇게 나와서서 힘을 소모할 필요는 없는 네. 거거든요. 이제 상대 선수의 궁지에 몰렸을 때 어디를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은 관록이 또 쌓아줘야 돼요. 네. 그래야 임기응변을 활용도 되고 정희연 선수가 오히려 이제 배를 공격합니다. OPBF 주니어 패더급 타이틀전 챔피언인 정희연 선수와 도전자인 최재원 선수의 경기입니다. 참 정희연 선수 지금 네. 어떻게 할 지금 방법이 없는 거죠. 네. 네, 밀고 들어가는 최재원 역습할자의 정현 선수의 주먹이 스피드도 많이 떨어졌어요. 네. 네, 밀고 나가는 최재원 얼굴 보게 되면은 뭐 얄쌍한 게 권수 선수 같지 않게 네. 보이는데요. 어디서 저런 체격에서 저런 파괴력이 나오는지요. 정희연이 아주 오늘 혼이 나는군요. 네. 참 이렇게 노장이라고 할까요? 여러 차례 위기를 넘기면서 잘 버티고 있는 정희연 선수입니다. 10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밀고 있는 최재원. 그러나 정희연 선수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심하게 크린치를 안 하는 그러한 참... 네. 본받을 만한 점도 있어요. 네. 깨끗하게 경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예. 비틀거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바로 참. 자, 여기서 네, 어떻게 정현 선수가. 그러게 이제 너무 마무리한 거죠. 네. 여기서 마무리를 정현은 지어야 되는데. 자, 몸을 자, 해야 될 건데요. 네. 최재원이 많이 흔들립니다. 네. 완전히 눈동자가 지금 흐트러져 네. 있거든요. 아 좋습니다. 네. 정희연 왼주먹 몸 걸어야 돼. 네. 정희연 선수 다시 왼주먹 비틀거리는 최재원 아 아깝군요. 이제 왼주먹 하나로다가 그 경기를 끝내려고 정희연 선수가 던지는데 잘 안 맞아 들어가는군요.
네, 이런 때 역시 정현 선수도 큰 거보다는 잔 거 위주로 네. 하다가 큰 거 가져가야 돼요. 최재원 선수의 맷집이 약했기 때문에 저렇게 네. 주춤거린 듯한 그런 현상도 네. 드는군요. 참 흐린이 묘하군요. 네. 아, 정현이 또 기회를 놓치나요? 8회전에서 저런 것이 터질 때하고 또 다른 거죠. 네. 10회전 끝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주 정현 선수가 깨끗하게 만회를 좀 네. 전술을 했죠. 네. 최재원 선수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주춤주춤 머뭇머뭇 하고 그러기 때문에 위기를 자초했어요. 네. 큰 걸 노리게 되면은 안면이 수비가 아무래도 허술해지거든요. 네. 그 허점을 완전히 그 정현 선수가 잘 노려서 잘 찍었어요. 네. 이제 그러나 그것이 10회전에 터졌던 것이 정현 선수에게는 어떨까요? 네. 한 8회 정도에서 이런 게 나왔더라도 좀 다르죠. 아,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잡아놓고도 정현이 그 움직이질 못했어요. 네. 최재원 선수의 버릇은 참 그 이상하군요. 근데 저것은 자기 선수의 버릇 부담도 벤치에서 그런 거는 참고를 해줘야죠. 네. 11회전입니다. 동양태평양 주니어 패드급 타이틀전 챔피언인 정현 선수 도전자인 최재원 선수의 경기입니다. 그렇다고 하얀 경기복의 도전자 감색이 챔피언입니다. 여기서 이제 최재원 선수가 또 너무 큰 것만 노리면 또 그런 역습 주목을 네.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주심이요. 네. 정현 선수 얼굴에 많이 발려진 저 와세링을 조금 닦아내야 돼요. 네. 밀고 들어가는 최재원 다시 구석으로 몰리는 아무튼 정의연. 근래에 없는 라이벌 전 네. 겸 타이틀 매치예요. 좋은 시합입니다. 참 두 네.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다. 네. 네, 최재원 선수도 지쳤어요. 지치고 너무 큰 걸 노리는 네. 것이 좋지 않아요. 네, 11회전 경기입니다. 빨리 교정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오른 주먹 스트레이트 최재원 그 최재원 선수의 세칸이 계속 얼굴만 때리라고 주문하는데 이건 좀 잘못된 주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것은 자기네들끼리의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정현 선수의 눈이 지금 조금은 시각이 흩어져 있으니까 네. 아, 잘한 것을 못 받아 먹죠. 네, 허치고 맙니다. 거리 측정 이런 것도 최재원 선수는 많이 연구를 좀 해야 돼요. 네. 네, 받아치는 정희연. 이제 공격의 그 패턴이 단조롭기 때문에 네. 노련한 정희연 선수가 예, 간헐적이긴 하지만 잘 받는 네. 거죠. 밀고 들어가는 최재원. 배를 때리는 최도. 네, 지금 복부 찍혔어요. 네. 네. 자, 여기서 자, 노련한 역시 정현 선수 잘 피하는군요. 네. 11회전 끝났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이제 종착역까지 왔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상황까지 봤을 때에는 최재원 선수가 조금 앞서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정현 선수가 그래도 그러한 그 비세를 잘 딛고 견디는 것은 노련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예, 그것은 또 최재원 선수가 너무 큰 것만 노리고 머뭇머뭇거리기 때문에 예, 자초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네.
얼굴 자체는 아주 침착하고 냉정하게 보이는데 표정하고는 너무 그 경기 운영이 조금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최재원 선수의 입장에서는 그 폭발적인 공격력은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인 파괴력은 있는데 네.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그 요리를 잘 못하고 네. 있죠. 이제 마지막 교전에서 맞섰습니다. 동양태평양 주니어 패더급 타이틀전 챔피언인 정희현 선수와 도전자인 최재원 선수의 경기입니다. 마지막 교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최재원. 어퍼컷 최재원. 지금 이제 최재원 선수 벤치에서 얼굴만 때리라고 그러는 거는요. 왜 그러냐면은 배를 치다 보면 안면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네. 역습을 당했거든요. 네. 네. 저 아래, 보세요. 예. 네. 그럼 반드시 안면 네. 역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예. 많이 필요한 기색을 보이는 정희현 선수입니다. 스트레이트. 최재원. 또 빠져야죠. 네. 마지막 교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양태평양 주니어 패더급 타이틀전입니다. 아무튼 노장인 정현 선수가 잘 견뎌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근래 보기 드문 그 신진과 노련한 선수의 라이벌전이 네. 아주 잘 엮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신진에게도 마찬가지고 노련한 노장들에게도 많은 교훈이 될 겁니다. 오히려 큰 충격은 그 최재원 선수가 더 받았었죠. 네. 네. 그 10라운드에서 아주 참 네. 어려운 고비였었고요. 네. 네, 왼주먹 정희현. 네, 밀고 들어오는 최재원. 네, 저기에서 또 왜 폭풍 네. 같은 그 공격을 못했는지요? 그 몰아치는 공격력은 그 최재원 선수가 개발을 했겠죠. 네. 네. 기본적인 파괴력이 있는 데다가 그런 것이 얹혀진다면 아주 금상첨화인데요. 네. 한 가지는 그 맷집의 취약점 때문일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네. 맷집은 없어 보여요. 네. 최재원 선수가요. 아주 곱상한 인상에 네. 이제 마지막 회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양태평양 주니어 패더급 타이틀전입니다. 챔피언인 정희현 선수와 도전자인 최재원 선수의 경기 모두 끝났습니다. 네, 경기의 승부의 행방은 아마 최재원 선수 측에 조금 우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노련한 선수와 신진의 이러한 그 라이벌전 겸 타이틀 전치가 네. 아주 근래 없이 아주 좋은 경기 내용으로 이끌어졌다는 거 이것이 상당히 두 선수가 참 힘든 경기였죠. 그렇죠, 예. 네. 하여간 노련한 그 정희현 선수가 참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고요. 네. 이 신진의 이 최재원 선수가 조금만 그 강약의 공격 그것을 엮어진다면은 앞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겠어요. 네. 116. 한 점 이겼죠. 네. 최재원 선수가 도전자가 한 점 이겼습니다. 119. 넉 점 차이군요. 역시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하는군요. 네. 이렇게 전원 일치 판정으로 새로운 그 챔피언이 탄생이 됐군요.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아주 그 새로운 챔피언 탄생 좋고요. 네, 정희현 선수도 노장의 그 기계 꺾이지 않고 잘 싸워졌습니다. 네. 그러나 서로 부족한 것을 이런 경기를 통해서 보강이 됐으면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동양태평양 주니어 패더급 타이틀전 챔피언인 정희현 선수와 도전자인 최재원 선수의 경기에서는 최재원 선수가
12회 전원 일치 판정승으로 새로운 챔피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동명, 프로듀서 박현정, 아나운서 박병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